솔직히 노다? 몸을 이렇게 조각을 내듯이 빚어서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고 힘든 일이거든요. 사실 저는 좀 열심히 안 할 거라는 이미지가 좀 있었고 외관적으로 보면 불가능. 비포애프터 이미지까지는 가능하더라도 이게 프로필 사진까지 갈 수 있을까? 복근이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긴 했었어요. 솔직히 기대는 하진 않았는데 많이 달리는 댓글들이 있습니다. JJ 살쪘다. 예전엔 날씬했는데 지금은 뚱뚱해졌다. 왜 돼지가 됐냐? 와우! 근데 여기서 멈추면은 아깝잖아요. 둔둔한 살 속에 파묻혀 있는 왕자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뒤에 뵙겠습니다. JJTV 구독 플리즈. 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한 달 전 영상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둔둔한 살 속에 파묻혀 있는 왕자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근육질의 몸을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갑시다, 살 빼자, 운동하자, 근육 만들자.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 달만 하는 놈이라니까요. 갑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많이 봤어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네?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네. 왕자를 보여드린다고 약속을 드렸거든요. 왕자요? 네. 어느 기간 동안요? 한 달 동안요. 한 달이요? 네. 근데 이게 사람이 옷을 입고 있을 때랑 벗을 때랑 아예 다르잖아요. 그쵸. 우통을 까야지 제가. 갑자기 네. 어? 그래서 궁금한 게 이거는 뭐 어떻게 하다 생긴 살이에요? 저 아랫배랑 옆구리. 네. 그리고 네. 뒷구리가 살짝 있으시고. 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방이 어마무시하게 많지 않아요. 인바디를 측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니, 너무 무시되지 마시고 몸은 없잖아요. 아, 그건 그렇죠. 선생님은 운동하시는 분이고 저는 먹방을 하는 사람이에요. 인바디 검사 중입니다. 지금 표준 범위에 네. 체중이랑 골격근이랑 체지방량이 다 들어와 있는데 네. 여기서 1kg만 쪄도 다 표준 이상이에요. 그쵸, 네, 거의 표준에서도 가장 끝에 간당간당 걸려있는 건데 최근에 약간의 다이어트를 하셔서 그나마 정상 범위에 속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체지방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kg. 그리고 여기 체형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통통과 비만의 차이에 있습니다. 얘네는 어느 쪽으로 와야 되냐면 지금 이렇게 왼쪽으로 오셔야 돼요. 15%가 되면은 남자의 딱 중간 몸이 되지만 제가 체지방률 15%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를 약간 따라잡았으면 좋겠어요. 체지방률을. 네. 할 수 있겠어요? 열심히 해봐야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좀 가이드를 잡아드릴 거예요. 네. 일단 제가 굉장히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운동하는 방법도 저 혼자서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갖춰진 게 없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강의를 해주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대로 제가 따라서 한번 제 복근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열심히 해볼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영상에서는 제 아랫배에 왕자를 새겨보는 도전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지난번 다이어트 영상에서는 제가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도전을 해서 여러분들께 저 이만큼 했습니다 라고 보여드리는 영상이었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체계적인 진단을 받고 그 진단을 바탕으로 칼로바이와 바디나인에서 체계적인 식단표를 짜줬습니다. 잠시만요, 뽑아올게요. 자,
이제 만반의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기 있는 식단대로 다 맞추면서 생활을 해야 되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요. 저는 다이어트를 하려고 여기 냉동고가 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업소용 냉동고까지 사버렸거든요. 네. 내가 왕자를 못 만들면 이 냉동고도 괜히 산 게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지. 저에게는 이번 다이어트에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목표는 뭐 현실적인 목표로 제 군 시절 사진. 요게 이제 제가 군대에서 짬밥을 먹으면서 식단 조절 없이 1년 반 동안 운동을 해서 만든 몸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회인이라서 식단 조절이 가능하니까 이때 이상의 몸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저한테 클로이 모레츠 닮았다 그래서 클로이 모레츠 양 커버 메이크업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다음 편은 우리 격투기 선수 파키아오 형님의 커버를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거의 뭐 1년이 가까이 되도록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몸을 열심히 만들어서 일단 바디 프로필도 바디 프로필인데 그 파키아오 형님 커버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영상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꼭 할 겁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열심히 운동을 해서 바디 프로필도 찍고 파키아오 형님 커버도 해보고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로바이 바디나인 JJ의 몸짱 프로젝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JJ의 다이어트 프로젝트 첫날이 밝았습니다. 5월 13일 월요일 7시 35분 첫 번째로 아침입니다. 전반적인 생활 패턴의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매일같이 밤을 새며 불규칙한 생활을 했었지만 이제는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먹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했죠. 계란이랑 다멜 쉐이크랑 우유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식단에 맞추어 규칙적인 영양소 섭취를 해야 하기에 하루 4회 이렇게 핸드폰에 알람을 맞춰놨습니다. 아 근데 졸립다. 이렇게 알람이 울리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식단을 먹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운동을 하며 땀을 흘리기 위해 피트니스 센터에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달 동안 운동을 함께 할 트레이너 선생님을 만나 다시 한번 체계적인 진단을 받고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편안하게 그냥 수정. 평상시 운동을 하지 않던 몸인지에 운동을 하기 위한 자세를 만들어 나가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이른 아침 알람이 울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였고 매일같이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였습니다. 인도 커리맛! 촉촉한 한입 닭가슴살! 바질 페스토맛! 밥은 반공기! 거기에 과일 샐러드까지! 이렇게 과일이랑 채소랑 같이! 네, 운동하러 가기 전에 요 녀석 두 개 먹을게요. 젤리다 카르니틴 스틱! 아 근데 튀다! 매일 1시간씩 체육관에서 선생님과 함께 근력 운동을 하고 추가로 5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뭔가 재미 나름대로 바쁜 일상을 보내는 와중에도 식사 시간을 최대한으로 지켰으며 포스터 촬영하러 왔거든요. 싸웠어요. 저희 이제 담당해 주신 매니저님 한입 하세요. 많이 먹었네요. 신선하죠? 아, 네, 신선하네요. 근데 왜 저는 맨날 이렇게 힘든 광고만 할까요? 아니에요. 힘들지 않습니다. 아주 즐겁습니다. 아, 살이 쪽쪽 빠지고 있어요. 일을 하다가도 틈틈이 운동을 하였고 집에 돌아와서도 하루에 1시간 근력 운동, 1시간 유산소 운동을 더 하였습니다. 자, 주말에도 식단, 운동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 녀석 퍼펙트 파워쉐이크 프로틴도 먹어야죠.
맛있네. 그렇게 언젠가는 멋져질 나 자신을 기대하며 다이어트 프로젝트의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도전 2주차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매일같이 하는 운동의 강도도 더욱 험난해졌습니다. 여기서 아, 하나 괜찮아요? 조금 이건 질문하는 게 힘들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력 운동에 필요한 근력과 자세가 모두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남은 시간이 짧기에 최대한 맞춰가며 속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 넷.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또 그대로 있어요? 자, 두 개만 더. 두 개. 네? 자, 내려가고. 자, 내려가고. 천천히. 자, 마지막. 아, 살려주세요. 체지방량이 줄어드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아서 2주차부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하는 공복 유산소 운동을 추가했습니다. 매일 일어나자마자 1시간 동안 가파른 언덕길을 걷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렇게 2주차에도 단 하루의 휴식도 없이 매일같이 운동을 열심히 했고 그 결과로 매일같이 극심한 근육통에 시달리게 되었지만 해내고 있다는 성취감에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탄두리맛 볶음밥에 까르보나라. 힘든 운동 일정을 소화하며 먹는 음식들은 언제 먹어도 먹을 때마다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그렇게 즐겁고도 힘겨웠던 두 번째 주도 지나갔습니다. 촉촉하고 탱탱해요. 아, 운동을 2주 동안 했습니다. 2주. 자, 그리고 오늘 중간 점검을 받으러 가는 날입니다. 과연 몸무게는 얼마나 줄었고 체지방은 얼마나 깎였을지. 2주간 열심히 달렸던 노력의 결과물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입까지 검사 중입니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초조하고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입까지 검사 완료. 일단 빠졌어요. 뭐라고 이게 긴장되게. 와, 나 지금 땀 났어요. 땀 났어. 나 지금 범위가 땀 났어요, 여러분. 네? 땀 났어요. 와, 긴장된다 진짜. 복부에 표준 이상이었던 지방이 표준으로 내려왔어요. 일단 이게 가장 큰 변화가 왔거든요. 네. 체중이 마이너스 2.9kg, 네. 근육은 마이너스 0.2kg, 체지방 키로수 자체는 마이너스 2.5.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다 대부분 90%가 체지방이 빠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체지방률은 와, 마이너스 3%. 비만에 체형이 걸쳐 있었는데 통통 쪽으로 넘어왔어요. 일단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요? 가방은 있는 거예요? 2주 만에 체중을 3kg 덜어내고 체지방 키로수를 2.5kg 빼고 체지방률을 3% 감량했다는 거는
웬만한 사람들이 하기 힘든 수치예요. 정말 뭐 시술을 받거나 그게 아니라 운동을 통해서 식사 관리랑 그런 규칙적으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한 거고 이것만으로도 진짜 박수를 받을 만한데 여기서 무너지는 게 한순간이라는 말이죠. 지금 한 만큼만 저는 하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한 대로 과대 복근 운동만 추가가 되는 걸 거예요. 그리고 식사가 지금 너무 배고프진 않죠.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없는 게 네. 거의 모든 시간 운동만 하니까 이렇게 실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잠 잘 자요? 잠은 그냥 바로 그냥 그렇게 성공적인 중간 점검을 마치고 지난 2주간 운동을 하며 힘들었던 점들을 선생님과 함께 공유하고 목표치에 가까워지기 위해 지금부터 조금 더 변화를 줘야 할 식단과 운동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좀 더 탄력을 받아서 2주 뒤에 제가 더 기대하고 더 큰 칭찬을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네, 3주차가 시작이 됐습니다. 매일같이 하는 운동에 몸이 적응을 해버렸기에 3주차부터는 유산소 운동의 강도도 더해져 갔습니다. You told me I'm your anchor, I told you you're my pole. Through the wind and fire we try to hold on. We build this ship together, searching for a home. Despite the storm that hit us, we're still on board. Dancing in the moonlight, the world just stops and stares. We got no destination, I'll take you anywhere. All the doors we've opened, and all the books we've closed. Words just come together, story that we never told. So fire shaking from my own. You said just. 매일 변함없이 헬스장에서 땀을 흘렸고, 매일 고쳐나갈 점들을 이야기하며 가까워지고 있는 최종 점검 날을 향해 열심히 달렸습니다. 갈수록 운동은 더욱 힘들어졌고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양은 점점 줄었습니다. 탄수화물을 덜어야 돼서 밥만 이렇게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그래. 탄수화물이 주니까 참 슬퍼지네. 마지막 주다 해! 그렇게 나의 몸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차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목표를 그 기간 안에 안 이뤄내면 안 되니까 이게 약간 스트레스도 있었어요? 스트레스도 많았고 일을 하면서 또 두 개를 같이 하다 보니까 한 달 정도 예전에는 정말 다이어트에만 올인을 해도 정말 힘들어요. 아, 다행히 그래도 식단에 있어서는 맛있었기 때문에 잘 버텼다. 네. 일단 이마디를 이제 제가 내렸죠? 네. 선생님 처음 뵐 때 네. 그 입은 옷 그대로 네. 제가 가져왔어요. 선생님 지난번에 선생님이 15% 안 되는 목표. 그러니까요. 지금 성공한 거예요. 제가 잡아준 목표를 지금 된 거니까 옷 입고도. 근육량이랑 체중이랑 체지방량이 진짜 일자선에 있었는데 지금은 체중보다 근육량의 비중이 더 높고 그보다도 체지방률이 더 안쪽으로 내려와서 정말 이상적인 이 라인이 나오게 된 거예요. 체성골 라인에서. 지난 촬영보다도 2.4%가 더
kg이 빠진 거니까 3.4kg 중에서 2.4kg가 지방이 빠진 거니까 진짜 잘한 거예요. 진짜 엄청난 결과예요. 체중 조절 이제 안 해도 되고 지방 조절 안 해도 되고 근육 조절 안 해도 된대요. 일단 너무 잘했고 체지방률 진짜 14.8%면 진짜 수치상으로 선생님 어떻게 성공한 편입니까? 성공! 자 성공으로 기분 좋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솔직히 노다? 생각보다 우리 몸을 이렇게 조각을 내듯이 뭔가 빚어서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리고 지방을 1kg 덜어내고 체지방률을 1% 덜어낸다는 거는 정말 핏땀 같은 그런 노력이 받쳐져야 되거든요. 근데 첫 번째 1차 때, 2차 점검 때, 이제 최종 점검까지 해서 이런 수치상의 변화도 있었지만 제이제님이 노력한 것들을 제가 쭉 지켜보면서 이 정도로까지 노력을 할 줄도 몰랐고 이 정도의 결과가 나올 것까지도 기대를 안 했어요. 근데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해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2차 점검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제가 잡아준 목표치까지 또 최종 점검 때 찍었고 제가 분명히 오늘 4일 동안 남은 그 기간 동안 가이드를 잡아준 대로만 잘 한다면 저는 예쁜 복근을 살짝 드러난 복근을 가지고 정말 멋진 프로필 촬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정말 고생 많이 했고 포기하지 마시고 먹는 양을 좀 더 늘리고 운동량을 늘려서 더 좋은 몸을 저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한 명의 구독자로서. 마지막 운동하는 날이에요. 마지막. 아 드디어 마지막 날. 이제 이틀 있다가 사진만 찍으면 끝나는 거죠. 그럼 뭐 사진 찍으신 다음에 뭐 먹을 것도 생각해 보겠어요? 컵밥 먹고 싶어요. 컵밥. 그 마요네즈랑 데리야끼 소스 막 들어가고. 네. 스팸 들어가고. 나중에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드세요? 저도 한 9월 달까지는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서 그때 끝나고 한번. 아, 지금부터 9월 달까지요? 네. 위에 이쪽 그렇지 너를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잠깐만 쉬었다가 가요 여러분 진짜로 잠깐만 쉬었다가요 자 다시 이 정도 쉬어요 5초 10초 진짜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둘 넷 넷 하나 둘 셋 넷 넷 끝났다. 마지막 한 달 동안의 운동 끝났어요. 사실 저는 좀 열심히 안 할 거라는 이미지가 좀 있었고 운동보다는 좀 이제 그런 다른 유튜버나 그런 게 더 이제 주 목적이기 때문에 좀 과연 좀 열심히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운동은 또 이제 그 외적인 좀 어느 정도의 해보셔서 알겠죠. 의지가 좀 필요한 거니까 그거에 대한 좀 이제 의심이 좀 있었습니다. 외관적으로 보면 불가능. 운동을 또 계속 꾸준하게 해오셨던 게 아니다 보니까 기초 체력이라던가 뭐 근력이라던가 뭐 이제 자세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수하고 저는 이제 조금 밀어붙여야 되는 입장이고 제이제이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저를 따라와야 되는 입장인 건데 생각보다 굉장히 좀 잘 따라와 주셨던 것 같아요. 하루 유산소 뭐 세 번씩 하시면서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사실은 진짜 묵묵하게 진짜로 잘 따라와 주셨던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할 때 좀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좀 짧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이제 제이제이님 같은 경우야
한 달 안에 정말 이제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해서 좋은 사례가 생겼지만 너무 이렇게 단기간으로 계획을 잡으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길게 계획을 잡으시면서 단식을 확 한다던가 굶으면서 다이어트를 하기보다는 점점점 이제 생활 습관을 바꿔가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처럼 다이어트를 하고 저처럼 체중 감량을 하는 거는 솔직히 저도 해봤지만 미친 짓이에요.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좀 재밌게 활기차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맞죠? 네, 그게 맞아요. 좋은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앞으로도 저도 계속 꾸준히 운동하면서 관리할 거니까 물론 지금보다 조금은 더 찔 수 있겠지만 아무튼 앞으로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네.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이 다 가긴 가네요. 쇼핑몰에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동을 하면서 맨날 고무줄 바지만 입고 다녀서 몰랐어요. 제가 그저께 어저께 그 바디 프로필 찍어야 되니까 청바지 뭐 입을지 하고 입어봤는데 제가 기존에 입던 청바지들이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엄청 커. 살이 그만큼 빠진 거예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또 그 프로필 사진 찍어야 된다 그래서 물도 조절을 하고 있어요. 수분 조절을 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더 좋은 그 사진을 얻기 위해서. 아, 배고픈 것보다 목마른 게 지금 먼저인데 컵밥은 왜 자꾸 생각이 나? 아하! 가자! 바지 사러. 쇼핑 완료. 드디어 바디 프로필 촬영의 날이 밝았습니다. 아, 이제 다 끝났다. 프로필 아빠 힘들었어요. 만두야 아빠 힘들었죠. 아빠 힘들었죠. 아빠 힘들었죠. 출발하기 전에 몸무게를 한번 재보고 출발을 할까요? 비켜봐. 만두 비켜봐. 66.6kg. 펌핑을 해야 근육이 조금이라도 더 있어 보이니까. 아씨. 사진 찍으러 갑시다. 사진작가 선생님이 복싱을 예전에 하셨었다는 너무 오래 그만둬서 기억이 안 나. 됐다. 여러분, 제가 이 도전을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아무리 체계적인 식단과 아무리 체계적인 운동법이 있더라도 그 식단은 내가 해야 하고 그 운동도 내가 해야 하는 겁니다. 의지와 노력과 끈기만 있다면 여러분들도 상을 뺄 수 있습니다. 한 달간의 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도전이었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성취감을 갖고 열심히 해내고 뭐 많이 힘들기도 하고 많이 즐겁기도 했고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스쳐가네요. 도전할 기회를 주신 우리 칼로바이와 바디나인트 두 회사에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 칼로바이와 바디나인트 제품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예, 오늘도
마지막 좋습니다. 굿. 고생하셨어요. 살이 빠지긴 빠질 건데 맨 처음에 프로필 사진을 찍는다고 하셨을 때 비포애프터 이미지까지는 가능하더라도 이게 프로필 사진까지 갈 수 있을까? 복근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하긴 했거든요. 솔직히 기대는 하진 않았는데 정말 몸이 좋아지셔가지고 사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도 다이어트 제품을 섭취를 하시면서 쪘다 뺐다를 반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JJ님께서 하셨던 식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려운 식단 관리였는데요. 그걸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의지력으로는 굉장히 하기 어려운 도전이었을 텐데 그걸 감내해 주신 JJ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과대광고성 제품에 현혹돼서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는 것보다는 영양을 생각하셔서 다이어트를 하는 게 더 올바른 다이어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더 간편하고 편리하게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의 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JJ님께서 더욱더 올바른 다이어트에 대한 전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JJ와 칼로바이 바디나인이 함께하는 구독자 이벤트! 제가 한 달 반 동안 칼로바이와 바디나인의 제품들로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먹어봤던 것 중에 가장 맛있었던 것들 위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무조건 나가야 돼요. 워터잭인데 요게 이제 살짝 씁쓸한 맛이 상큼한 맛이 뭐 이렇게 다 같이 있는데 얼려 먹으면 씁쓸한 맛이 사라집니다. 여름이라서 얼려 드시는 걸 좀 추천해드리고 싶고 프로틴은 요거 3개 요거 3개 이렇게 지금 2개 마침 대용으로 뭐 물에 타서 먹던 우유에 타서 먹던 진짜 맛있습니다. 요거 3팩 아 네네 가장 맛있어요. 죽도닭 하나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는 볶음밥입니다. 김치 김치맛 이거 맛있고 여기 너무 많지 않아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이만큼 더 드릴 거예요 여러분. 일반 감소 그리고 또 저거 배변 활동에 좋은 네, 맞죠? 맞습니다. 네. 카르니틴 스틱 일주일치입니다. 일주일치.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영상의 하단 댓글에 본인의 이름과 이메일을 적어주시고 식단 관리 제품들을 받아야 될 이유를 함께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총 30분께 이 어마무시한 양들을.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작성해주세요. 칼로바이와 바디나인과 함께하는 JJ의 다이어트 몸짱 프로젝트 끝! 'Cause I'm gonna make you.